빠방하이. 언제 봐도 꿀잼인 짱구 에피소드들, 가족들, 친구, 선생님, 지인들까지 참 많은 등장인물들이 존재합니다만 그만큼 풀리지 않은 떡밥들도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짱구에게 새로운 동생이 생겼다는 거 아셨나요? 근육질이 된 오수부터 다시 등장한 이소룡 선생님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짱구 속 풀리지 않은 떡밥들 탑5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짱구 유니버스에는 정말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척만 봐도 넘쳐나죠. 짱구 엄마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큰언니, 막내 동생, 복미소까지 여러 에피소드에 소개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만 짱구 아빠는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딱히 가족 떡밥이 풀린 적이 없었죠. 하지만 얼마 전 초대형 떡밥이 등장했습니다. 짜자잔, 이것 좀 보세요. 짱구의 새로운 동생 등장입니다. 전말은 이렇습니다. 최근 애니메이션에서 짱구 아빠의 형 신공식이 등장했다고 했죠. 엄청 늦은 데뷔이지만요, 이분 원년 멤버입니다. 원작에서는 24권에 첫 등장했거든요. 어김없이 짱구 엄마를 못살게 구는 짱구 할아버지. 오늘은 가시겠지, 내일은 가시겠지.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전혀 집에 갈 생각이 없어 보이죠. 그러던 어느 날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이 아저씨 짱구네 집을 서성이는데 와, 다짜고짜 짱구에게 자신이 친아빠라는 드립을 시전합니다. 눈물겨운 두 부자의 상봉 은무슨 짱구 아빠의 친형이었죠. 알고 보니 집 나간 할아버지를 데리러 온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희소식에 기뻐하던 짱구 엄마는 모처럼 오셨으니 차라도 한잔하라고 하는데요. 어째 밤이 되어도 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죠. 그렇게 세 명이서 난장판을 피우는 걸로 마무리. 이후 등장도 임팩트 있습니다. 40권에서는 기존의 구두쇠 이미지에 노총각 히스테리까지 부렸죠. 이후 한참 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신크레용 신짱 11권에서 재등장. 두둥. 맞선 파티에서 만난 27살의 어린 약혼녀와 결혼을 약속했답니다. 놀라 뒤집어지는 짱구 아빠와 짱구 엄마. 하지만 이건 약과였으니 약혼녀는 이미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던 돌싱이었다는 이 녀석. 그리고 이 녀석 짱구 친척이 동시에 두 명이나 생긴 건데요. 얘네도 만만치 않죠. 이후 신공식과 예비 아내가 마을회관에서 결혼을 하는 걸로 마무리. 신크레용 신짱 11권 이후로 엄청난 분량을 보여준 신공식. 드디어 애니에도 데뷔한 거죠. 놀라운 건 약혼 얘기와 새로운 가족 또 본격적으로 등장할 예정이라는 것. 짜자잔, 이거 보세요. 2024년 신공식의 본격적인 결혼 에피소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원작에서의 이야기보단 많이 순화되긴 하겠지만요, 꿀잼 보장 등장인물이라 기대가 되죠. 짱구의 새로운 동생을 애니 버전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많은 활약 보여주면 좋겠네요. 11개의 미친 존재감 정렬의 이소룡 선생님. 첫 등장부터 이름값 제대로 했죠. 대문자 2로 주변기를 쭉쭉 빨아가는데요, 유치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싫어하다가 어느덧 용며들었다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이별 에피소드입니다. 교생 실습생이었던 이소룡 선생님과의 이별이 다가온 아이들. 미운 정도 정이라고 막상 선생님이 그만둔다고 하니 다들 아쉬워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떡잎 유치원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선생님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걸요. 바로 그때 교무실에 난입해 시위를 시작한 아이들. 이소룡 선생님을 보내지 말라며 생떼를 부립니다. 이후 교무실에서 힘찬 구호소리가 들려오고 잠시 생각이 잠긴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시위에 동참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답을 바꿀 수는 없는 법. 아쉽지만 아이들 역시 선생님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다음날 예정대로 아쉬운 퇴임식이 진행되고 다같이 힘찬 파이어를 외치는 걸로 마무리. 2편으로 임팩트 제대로 남긴 이소룡 선생님. 이후 11기 12화 잠깐 재등장합니다. 여전히 불을 뿜으며 다니는데요, 덕분에 눈도 그치고 추운 날씨가 싹 가시고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그 후 영 떡밥이 없던 이소룡 선생님. 재미도 있고 인기도 꽤 많은 캐릭터였지만요, 자주 나오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우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캐릭터도 같이 하차한 것. 2012년 방영된 TV 애니메이션 20주년 에피소드 어쩌다 보니 모두 모였어요에 아주 잠깐 배경 속 까메오로 등장하긴 했지만요, 그 이후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또다시 행방불명.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힐 즈음 2023년에 다시 보고 싶은 캐릭터를 선발하는 크레용 신짱 프로젝트에서 중간 발표 결과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것. 그리고 무려 17년 만에 주인공인 에피소드가 방영됩니다. 특별한 에피소드는 아니었지만요,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불꽃 같은 열정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곤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가뜩이나 더운 찜질방을 더 뜨겁게 달군 탓에 찜질방에서 쫓겨났고요, 자전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괜히 화를 부르는 등 여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교생하다 알바생이 됐다니 조금 충격인데요, 그 중간 과정이나 이후 이야기 떡밥 좀 많이 풀어주면 좋겠네요.
그리운 캐릭터 하면 역시 와르르 맨션 아니겠습니까? 만 18세의 철없는 유미 엄마를 시작으로 엄격한 성격으로 보이지만 은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주인장, 천의 얼굴의 배우지망생 배우경, 범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형사들, 민폐 캐릭터의 원조 오수생 오수까지 등장인물들의 티키타카만 해도 꿀잼 그 잡채였죠. 간간이 얼굴을 보이는 오수 외에는 거의 떡밥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작에서 떡밥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먼저 유미 엄마 짜자잔 스타일이 확 변했죠. 짱구 가족이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거는 차분한 패션의 여자,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유미 엄마였는데요. 드디어 철이 든 걸까요? 늦무슨 날라리 시절 선배가 멋진 셀럽풍으로 변신했다고 따라한 거였죠. 얼마 안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 에피소드도 빨리 애니화되면 좋겠네요. 다음은 와르르 맨션 공식 비주얼 배우경. 원작에서는 열애설로 한 차례 곤욕을 치르는데요. 다행히 잘 마무리했다는. 다음은 주인장 아주머니. 드디어 주인공인 에피소드가 등장했습니다. 자기보다 깐깐한 세입자를 발견하고 관리자로 부려먹는데요. 사람을 잘못 골랐죠. 깐깐하기가 주인장 뺨칠 정도라 나중에는 오히려 참교육당하는 걸로 마무리. 마지막으로 대망의 오수. 원작에서도 재밌는 떡밥이 많습니다. 먼저 오수가 친구들을 사귀었다는 것. 근데 다 모태솔로의 비슷한 계열의 애들이라 매번 소개팅에서 차인다는. 하지만 짜자잔, 최근에는 이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렇게 페이스오프 수준의 다이어트로 초콜릿 복근에 쾌남이 되었다는 사실. 사연인즉 시련의 충격으로 몇날 며칠 수영만 하다보니 태닝 꽃미남이 되었다고 는 몇 주 컴백. 와? 이 밖에도 현재 와르르 맨션의 근황은 이렇습니다. 한 번 더 와르르에서 와르션이 되어버렸고요. 국미소가 짱구네가 지내던 방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떡밥이 매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시절 에피소드들 참 재밌었는데 계속 떡밥 투척되면 좋겠네요. 떡밥만 미친 듯이 뿌려놓고 회수는 1도 안 하는 짱구는 못 말려. 특히 러브라인 떡밥은 미쳐버립니다. 먼저 남일희 선생님 러브라인, 그 유명한 이현우 아저씨. 이 명장면은 아직도 잊을 수 없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현우 아저씨는 원작에서 짱구는 못 말려 최초로 사망 처리된 캐릭터입니다. 러브라인이 꽤 깊게 다뤄진 데다가 하나같이 재미있어서 아쉬울 따름인데요. 확실히 더 이상의 떡밥은 없을 것 같죠. 남일희로 밀고 있던 러브라인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고뭉치와의 러브라인. 고뭉치가 유치원에 짱구 도시락 심부름 갔다가 처음 만난 후에 야구 데이트도 하고 영화관 데이트도 하고 꽤 진전이 있었지만 남일이가 당황해서 뒷담화하는 바람에 짜게 식었습니다. 이쪽 러브라인도 괜찮았는데 떡밥 다시 살리면 좋겠네요. 뭐? 여기까지는 아예 식어버린 떡밥이지만 차은주 선생님과 흑곰 떡밥, 식으려면 다시 불 지피고 식으려면 다시 불 지피는 걸 봐서 나중에 소재로 다시 부활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 둘 러브라인도 엄청 오래됐잖아요. 둘 다 고구마를 먹어서 답답하긴 하지만요. 직접 짠 목도리 를 선물하려는 에피소드도 있었고 유치원 단체 숙박 에피소드 중 2층에서 썸도 탔었고 꽁냥꽁냥 보기 좋았죠. 하지만 미방용 노래방 데이트 이후로 떡밥이 짜게 식었습니다. 늦무슨 식는 줄 알았지만 요즘 다시 살아날 조짐도 보입니다. 맹구랑 같이 돌 줍는 에피소드에서 차은주가 흑곰 돌멩이를 주었고요. 후무보이즈 극장판에서는 둘이 춤추면서 얼굴 붉어지는 장면도 나왔죠. 최근에는 용숙이가 짱구 아빠 짝사랑하는 떡밥도 다시 나오는 것 보면 이 떡밥도 기대해볼만 합니다. 마지막 러브라인은 최성화 선생님. 결혼 전에는 그렇게 꽁냥꽁냥 에피소드로 난리를 치더니 결혼하자마자 그대로 없어져버린 떡밥들. 원작에서는 난리납니다. 짜자잔.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이 둘의 딸도 원작에서는 자주 나오죠. 딸을 낳은 이후의 에피소드도 한 꿀잼 하는데요. 김한석 아저씨가 너무 딸에게만 관심을 주니까 서운해하는 최성화 선생님. 둘이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합니다. 최성화 선생님 딸도 귀엽고 김한석 아저씨와의 에피소드도 재밌는데요. 요즘 소재 떨어져서 옛날 떡밥들 다 소환하고 이소룡 선생님의 큰아빠 결혼 에피소드까지 나오는 것 보면 애니판에 나오는 거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제발 이 러브라인들 좀 묵히지 말라고요. 차은주 떡밥이 기대되는 이유, 흑곰의 떡밥도 같이 풀릴 수 있기 때문. 흑곰의 쌩얼은 대놓고 미스터리한 떡밥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번은 흑곰의 쌩얼이 궁금해 다같이 안경 벗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선글라스 속 선글라스로 쌩얼을 보는데 실패했죠. 이 귀한 쌩얼 본 게 차은주 선생님 뿐이라는 것. 이처럼 대놓고 미스터리한 정체로 어그로를 끄는 떡밥 캐릭터들도 넘쳐납니다. 이 부문 1인자는 역시 맹구 아닐까요? 이 사람이 맹구 엄마일 것이다. 이 사람이 맹구 엄마일 것이다. 추측은 많았지만 결국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죠. 이후 유치원 부모님 얼굴 그리기 수업 때 맹구가 그린 엄마의 모습이 등장하지만 애매합니다. 이래서 맹구에게 부모님이 없을 것이다, 외계인이다 말이 많았지만요, 드디어 원작에 등장했습니다. 유치원 끝나고 놀러가려 하는데 누가 불러서 깜짝 놀란 맹구. 알고 보니 아빠였죠. 휴가라 아침부터 쭉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 맹구처럼 조용한가 봅니다. 휴가라고 한 걸 보면 직장인으로 추측할 수 있겠네요. 물론 얼굴은 안 나왔지만 2편에서 엄마도 등장했습니다. 끝까지 정체를 숨겨왔었지만 최근 원작에서 조금씩 떡밥을 푸는 것 보면 가족에 대한 떡밥도 슬슬 풀릴 것 같네요. 또 다른 떡밥 부자는 옆집 아줌마. 이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끝까지 남편의 얼굴이랑 정체를 숨겼잖아요. 알고 보니 과거 둘 다 비밀요원이라는 초대형 떡밥 두 척. 떡님 말에서 정보 수집에도 일가견이 있고 의외로 몇 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했잖아요. 이 캐릭터성을 이렇게 풀다니요. 여기가 맛집인 게요, 로베르트의 정체와도 큰 연관이 있다는 것. 예전에 잠깐 등장하고 까메오에 출연이 없었던 로베르트. 최근 원작에서 새로운 친척 엠마까지 등장하며 떡밥이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아직 엄청난 떡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옆집 아줌마와의 관계도 슬슬 하나씩 풀릴 것 같은 느낌이죠. 다음은 초롱이 떡밥. 얘도 한동안 등장 안 하다가 10여 년 만에 다시 등장했잖아요. 이날도 사진 찍고 놀았는데 나중엔 사진에 아무도 없는 걸로 마무리. 이후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아직까지 등장이 없는데요, 다시 등장한 만큼 또 나올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샌드백 토끼 떡밥. 샌드백 토끼도 처음에는 일반 공포 캐릭터로 등장하다가 설정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붉은 달이 뜨는 날이면 등장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가장 최근 편에서는 유치원 사람들 몸을 지배하려는 것은 물론 유린의 모녀 몸까지 지배했었죠. 이후 한동안 등장이 없었는데 미방용 편에서 그 정체가 살짝 밝혀졌습니다. 이날도 역시나 유리보고 때려달라고 하는 변태 토끼. 막판에는 UFO 타고 슝 날아가 버리죠. 샌드백 토끼의 정체는 외계인? 하지만 이 에피소드 나온 지도 벌써 5년이 넘어갑니다. 샌드백 토끼 떡밥도 재밌는 거 투성이인데 제발 좀 풀어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모아보니 폼 미쳐버린 떡밥은 못 말려. 진짜 그냥 두긴 아까운 떡밥들이 넘쳐나는데 하나씩 다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짱구 속 신기한 일본 유치원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 라자냐?